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타운 중심가에 노숙자 임시거처를 설치하려는 LA 시정부와 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신속한 결정의 근거로 지난해 통과된 주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단체들은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발효된 캘리포니아 주 상원 법안 SB2.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거처나 또는 영구주택 건설에 장애물이 되는 조치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이번 경우엔 한인사회의 공청회 요구를 막는 부정적인 법으로 작용했습니다. LA시는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거처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곧바로 지정한 배경으로 이 SB2 법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SB2라고 해서 이제 보통 홈레스 쉘터를 얻다가 지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아무래도 반대를 많이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뭐 공청회 과정도 생략하고 기본적 경제적인 그 뭐 악영향 그런 문제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그러나 아무리 주법이라 해도 이번만큼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나의 삶 또는 나의 집 또는 나의 직장 또는 나의 가족 나의 아이들 에게 악영향이 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기본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청이라는 것은 사실 헌법적 권리입니다. LA 한인회와 한인 변호사 협회 등 한인 단체들은 이번 타운 노숙자 임시거처 설치와 관련해 23명으로 구성된 전담 대책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대책 위원회는 LA시를 상대로 TRO, 즉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해 최소 6개월간의 임시거처 공사 진행을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책위원회는 또 LA시 측의 홈리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요청했습니다. 노숙자 임시거처 지정과 관련한 보고서, 분석 결과를 담은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여기에는 가세티 LA시장실과 웨슨 시의장실, LA시의회 사무국 간에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과 행정서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약간 좀 무책임하게 던진 플랜이 아닌가. 또 하나는 좀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 부적절한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거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그 뭐죠 기밀 사항이 아니라는 다 공개해야 되거든요. 대책위원회는 일단 한인타운 임시거처 공사가 시작되면 사실상 돌이키기 힘든 만큼 그 이전에 법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